DJ 가서 치킨 여러 마리 뜯어왔습니다. 특별히 영상을 보시기만 하고 이 밑에 있는 구글 닥스 링크 들어가셔서 정보 두 가지만 남기시면 금요일 밤 12시까지 하고 있으니까요. 당첨되시면 문자 메시지로 2만원짜리 치킨 기프티콘이 갑니다. 몇 분에게 네 많이 받아가시고 고정 댓글에 당첨자분들 공지를 하겠습니다.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. 예 여보세요? 예 안녕하세요. 네 여보세요? 네 도착하셨어요? 예 안녕하세요? 예 1층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리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? 다이아TV입니다. CJ 본사거든요? 제가 얼마 전에 다이아TV 약간 까는 영상을 올렸잖아요? 그래서 지금 강제 소환당했습니다. 제가 영상 한 일주일 동안 못 올리면은 가서 고문받고 오는 걸로 아시면 라고 할 뻔? 네, 일단 내부 1층 촬영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가고 있습니다. 좀 채널 분석을 해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네. 출신 시간이 오래셔가지고 네. 복귀하신 이후에 컨텐츠들을 좀 받고 정리를 좀 해왔어요. 네. 그리고 편집자는 보는 사람들한테서의 편한 부분으로 다가와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이 돼요. 뭐 일요일 아침을 본 거세요? 일요일 아침이요? 자는데 서프라이즈 많이 들어요. 아 네. 서프라이즈는 일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챙겨서 보게 되잖아요. 우리 옛날에는 디즈니 바다 동산 이런 거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의 인지를 했을 때 시청자가 그걸 알고 들어와요. 게임을 하시는데 롤챔스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열리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인지하고 있다가 그때 들어가서 보잖아요. 편성에 대해서 약간의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생각하고 계시고 본인만의 룰을 정해놓으시면 그 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되실 거예요. 지금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흥적으로 촬영을 하시고 아니면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슈가 있으면 찍으시죠?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에요? 네. 즉흥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계획을 하고 찍는데 네. 들고 다니면서 이슈가 나와서 찍죠. 아 그게 이슈는 맞는데 근데 이제 즉흥성이 좋은 거는 의도치 않은 재밌는 게 생기는 게 좋을 수 있는데 단점은 억텐이 생겨. 근데 억텐이 생기면 유튜버분들이 내가 아닌 나가 유튜브를 만들고 있다든 그만 뭔가의 이슈를 만들어서 내 거를 더 봐주겠지 내 얘기를 들어주겠지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. 시청자들이 어그로라는 걸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과 아, 예. 이런 거 약간 자제해 주시고 내년 후년도에는 솔직히 저는 꽃 필 거라고 생각해요. 네, 열심히 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궁금하신 거나 좀 이런 게 있으면 아니요 즐거우세요?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현대집 만드는 거 같죠? 아 예전보다 더럽지 않아. 아 끝났다. 아 담당자님도 친절하시고 뭐 좋네요 다이아TV. 샌드박스로 가야겠다.